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오는 2025년이 되면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6년에도 중국을 제외했을 때 글로벌에서 판매되는 완성차 대수가 5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높아질수록 증권사에서는 소부장 쪽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나 인건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로 다룬 자동차 소부장 기업들, 그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인사이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C넥스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익의 턴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3분기의 예상 매출액은 2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 2분기보다도 비교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요. 이 자동차 부품 매출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는 2분기에 40% 넘는 증가량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부품 매출보다도 이제 자동차 쪽의 매출 부풀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장 쪽의 수주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전장의 매출액을 먼저 놓고 봤을 때는 올해 3분기와 4분기 지속적으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도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지난 2011년에 이 MC넥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아왔는데요. 해당 규모만 1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고 이번 2분기에 누적된 수주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수주를 계속해서 따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일단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매수 의견 제시해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3만 7천 원 선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MC넥스 전장에는 0.19%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6,6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0.38%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26,7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자, 그럼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퓨런티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시대의 본격화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현재 우리 시장에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하지만 일단 2분기의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이 12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7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9%로 전년 대비는 200% 넘는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수주만 놓고 봤을 때는 2분기에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신규 고객사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이 올해 전반적인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도 전년 대비는 80%,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는 4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삼성전기와 첫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LG 이노텍, 그리고 MC넥스 등 국내외 카메라 모듈 기업을 고객사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전장 카메라 시장 규모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망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오는 28년까지 전방 쪽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라서 탑재되는 카메라 개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퓨런티어도 결과적으로는 큰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목표 주가는 아직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전날 가격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퓨런티어 전장에는 2.3% 하락 마감이 됐었습니다. 26,65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6% 상승 출발 예견되고 있습니다. 27,1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